써니요. 델맛 8부입니다. 감기는 이제 거의 나아가고 있고, 코의 컨디션 말고는 나머진 다 괜찮고요. 오늘은 또 해가 밝게 떠서 기린 화실이 굉장히 이제 거기는 온실 효과만 있는 곳이라서 거의 유리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래서 겨울에는 해만 뜨면은 굉장히 기린 화실이 온도가 아주 좋아집니다. 자, 별맛 8부의 구성은, 전반부에 별 얘기하고 후반부에 이런저런 얘기하면 또 역시 1시간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이 시리즈가 별맛 시리즈다 보니까 별 얘기부터 하자면, 한의원하는 철학과 나와서 다시 한의대를 나와서 한의원하는 학교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이제 수행 체험하고 뭐 하면서 워낙에 좀 많이 돌아다녔고, 요즘에도 산에 도인들 만나러 다니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김학재라는, 뭐 도인이라고 해야 되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어떤 선생님이 있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사회에, 예를 들자면,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 그런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이 별과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음식 중에서도 우리 몸이 별과 소통하는 거를 방해하는 성분도 있지만, 어떤 오염에 의해서 어떤 지력, 땅이 안 좋아짐으로써, 또는 뭐 비료를 너무 많이 써서 뭐 등등등 어떤 미네랄 변화로 인해서, 거기서 표현하기로는 이게 별과의 소통을 잘 해주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성으로 바뀌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등등해서, 그거를 근데 우리 먹거리 중에서 별하고도 소통을 잘하게 해주는 음식이 누에라는 거예요. 누에, 이제 김학재 선생님의 의견이에요. 누에라는 거예요. 누에. 근데 슈타이너도 이 책이 와서 이제 다 봤는데, 어제 색채의 본질. 그래서 색채의 본질에 대한 강의를 요약하면서 이제 별맛 4분과 별맛 5부가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한번 정말 이 어제는 이 춘자라는 시집까지 다 봤는데, 슈타이너의 언어가 어떤 별이나 이런 거를 소재로 한시 같아, 시. 그러니까 약간 시를 읽는다는 느낌으로 이 책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좀 이따가. 그런데 이 김학전 선생이 이제 이 부분이 카톡 나눈 부분인데, 어떻게 하느냐. 별 에너지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이제 허블 우주 망원경이나 제임스 웹 이런 천체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 모든 천체 사진이 다 좋은 건 아니래요. 그래서 마치 그것도 이 골라. 그러니까 이분의 능력 중에 하나는 허블 우주 망원경이나 뭐 천체 사진, 수많은 나사의 그런 천체 사진들 중에서, 또는 한국에서도 요즘에 천체 사진 대회 열어서 많이 찍기도 하죠. 천체 사진들 중에서 그것도 좋은 기운, 나쁜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좋은 사진들만을 골라서 그걸 이제 포토샵 하듯이 나쁜 거 빼고 한 화면에 이제 천체 사진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해서 이 씨앗을 심을 때, 이게 이제 천체 사진이라고 쳐요. 이렇게 탁 천체 사진을 놓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씨앗들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앗이
씨앗들에 숨겨져 있는 그 슈타이너 책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이 자연과 사람을 되살리는 길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씨앗이라는 것은 특정 별자리가 새겨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책에서. 슈타이너가. 특정 별자리가 새겨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김학재 선생은, 좋은 기운이 나오는 천체 사진을 배치를 하고, 그거를 씨앗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럼 그 씨앗이 해독이 되거나 에너지가 증폭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씨앗을 땅에 심는 거예요. 이런 식을 한다는 거죠. 야,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림을 그릴 때이 우주가 너무 넓기 때문에, 아, 이렇게 생긴 애나도 있을 거고, 이렇게 생긴 애나도 있을 거고, 물고기 닮은 애도 있고, 메비우스 이띠처럼 된 것도 있을 거고, 이러면서 이제 별꽃 바다, 별꽃 우주 이런 걸 그리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저는 이게 동화책처럼 바뀌죠. 천체 사진은 아니죠. 동화책처럼 바뀌면서, 제가 뭐 일부러 그림을 그리는데, 별꽃 바다, 별꽃 우주 그리는데, 아, 인간한테 해로운 느낌의 은하나 이런 걸 그릴 리가 없잖아요. 다 이렇게 되게 즐겁게 자기들끼리 소통하면서 뛰어노는 유치원 놀이터 같은 느낌으로 별꽃 언덕이나 별꽃 우주를 그리거든요. 마치 별들의 유치원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김학재 선생이라는 분은 전잘 모르는데, 이분이 쓴 책도 안 읽어봤는데, 천체 사진 중에서 좋은 거를 골라서 그것을 하나의 그림처럼 활용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재밌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제가 직접 그려서, 별꽃 우주, 별꽃 바다를 그려서 판화로도 만들고 해서 아미고님들한테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김학재 선생의 이 이론에 의하면 제 그림을 보는 사람, 제 그림 공간에 있었을 때그 사람이 별 에너지와의 소통이 좋아진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분의 어떤 방식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걸 발견한 게그 얘기를 해주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거는 별맛이니까. 그런 분도 있다. 이좀 약간 은둔적인 분이라서 쉽게 그분의 뭐 만난다거나 그렇게 쉽진 않다고 하네요. 그분이. 자, 그래서 됐고요. 다음에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제가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유튜브 중에 석정훈 씨의 무의식 연구소 중에서 1년 전에 어떤 식이장애, 섭식장애가 있는 여자분의 최면 치료 영상을 봤는데,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먹는 거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먹는 거는 사랑을 나누는 거다. 그러니까 다 같이 이렇게 나눠 먹고, 뭐, 즐겁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쭉 보다 보니까, 중반부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45초 찍어가지고 올려놨잖아요, 지금. 쇼츠에. 소경권의 4차원가? 아, 이것도 해야 되는데. 자, 8부, 9부로 나눠서 한번 해볼까? 네,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참 재밌는 게 나와요. 이 수호천사라는 게요, 우리 수호천사라는 게 이렇게 나뉘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수호천사는 알터에고이거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영혼인데 이게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다거나, 또는 미래의 나이거나, 또는 정말 신이나 천사이거나, 신이나 천사도 뭐 구분은 안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 하나의 하나님의 조각들이기 때문에, 또는 내면의 아이이거나, 그러니까 과거의 나죠. 내면의 아이, 과거의 순수했던 그 영혼 상태. 내가 이
지구의 특정 어떤 캐릭터를 만나기 이전의 어떤 순수한 영혼의 상태. 이제 거기서 살짝 더 발달한 게 내면의 아이 같은 거죠. 이거나 그래요. 그게 수호천사인데, 누구나 다 이제 수호천사가 여러 명인, 많은 사람도 있고, 한 명인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게 수호천사가 떠나면 그냥 오래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에드가 케이시 이야기할 때도 얘기했는데, 수호천사가 없으면 아우라가 색깔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후광이죠, 후광. 그 후광이라는 게 천사의 날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가 날개가 있다 뭐 그렇게 하는데, 그 날개라기보다는 비칠 가능성이 많죠. 근데 그게 날개로 오인이 되면서, 인간이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면은 정말 날개가 있는 천사가 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날개 달린 천사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원래 그건 날개가 아니라 아우라, 빛이죠. 빗줄기인데 그게 날개처럼 보이죠. 근데 참이 우주라는 게 완전히 과학적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동화책처럼 돌아가는 측면이, 스토리텔링으로 돌아가니까 이 우주 자체가. 그래서 꼭, 아, 그거는 아니야, 진짜 천사는 날개가 있어, 아니야, 그건 빗줄기를 오해한 거야, 사람들이. 따지지는 말자고요. 둘다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상상하면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 그걸 따질 필요는 없고, 그게 이제 일종의 아우라인데, 수호천사가 떠나면 아우라가 사라져요, 인간이. 그러면은 마치 그 방패막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 그 우주전쟁, 스타워즈 이런 거 보면은, 그리고 듄이라는 그 영화에서 나오는데, 뭐 버튼을 딱 누르면은 그 빛의 막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칼이 들어오거나 총알이 들어오는 것도 그게 어느 정도 막아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수호천사라는 거는 그런 어떤 방패막 같은 거예요, 이렇게. 무슨 방탄복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방탄복은 미래에 닥칠 위험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그 위험한 곳을 피해가게 한다거나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자, 그래서 그좀 전에 제가 45초 영상을 올렸는데, 석정우 씨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 최면 중인 사람한테 수호천사를 만나는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대답이, 첫 번째 대답이 재밌어요. 죽으면 만나는데, 이러는 거야. 죽으면 만나는데. 그러면은, 아니, 수호천사 만나려고 한번 죽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아니, 그거 말고, 죽어보는 거 말고, 뭐또 있을까? 방법이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참 생각을 해요. 거울을 보면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울을 보면서, 지그시 보면서 자기 눈동자를 바라보래요. 거울 한번 봐볼까? 자기 눈동자를 보래요, 이렇게. 근데 이게 잘안 보여요. 눈동자 속에 우주를 보라는 거예요. 누구나 눈동자 속에 우주가 있어요. 눈동자를 지그시 깊게 바라보세요. 그 눈동자 안에, 우주 안에서, 그 깊은 우주 안에서 그 자기 수호천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많이 해봤지만, 이게 눈동자를 확대해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눈동자 안에는, 거울을 보는 자기 자신이 보이고, 그 안에서 우주를 발견한다는 게, 그거 자체도 상당한 명상과 내공이 필요하죠. 자기 눈동자 안에서 우주를 만난다는 게. 그래서 제가 눈동자에다가 우주를 그린 그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을 제가 시작했을 때, 아, 이거는 신의 눈동자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최초부터 정말 기쁘게 제가 이 눈동자의 우주를 그리고 있는데, 이 최면에 걸린 어떤 여자분이 자기 내면의 천사를 만나는 법은 두 가지인데, 한번 죽어보거나 아니면 거울을 보면서 자기 눈동자 안에 우주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동자의 우주가 이제 우리 아미고님들 중에서 꽤 많은 수가
제 그림을 보면서 명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기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 눈동자를 신의 눈동자로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큰 눈동자가 어디 있어요? 은하나 뭐 이렇게 다 담아버리잖아요. 그 크기가 마음대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눈동자거든요. 그 신의 눈동자를 우리 눈동자 안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있는 나의 눈동자를 보면서 신과 수호천사와 대화를 하는 것이 곧 신과 대화를 나누는 건데 그 대화는 제 그림을 보면서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또 다른 영상 하나를 봤는데 그 물병자 별자리 별자리를 해석하는 영상을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 얘기를 해요. 별자리가 우리에게 천직 어떤 소명 같은 거를 이렇게 심어주잖아요. 그래서 서양 별자리는 굉장히 그 직업 선택하고 진로 적성 직업 선택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 오히려 사주팔자보다 더 분명하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육골 서울대 가다 서울대 공부법이란 책에 별자리와 적성 해가지고 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 책에다가 넣어놨단 말이죠. 자, 근데 AI 시대가 오잖아요. AI 시대. AGI 이미 이제 특이점에 곧 도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몇달안 남았어요. 제 생각엔 6개월 후면은 이제 드디어 이거 AGI가 된 것인가 뭐 AI가 예전에 AI가 아니야 의식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2024년에는 그런 해가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별자리가 천직이다. 그 직업을 해야 돼. 근데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가 왔어. 좀안 맞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냐면, 이거 예전에 강의 했을 때 자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인간의 모든 직업은 장난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아이가 어떤 기능이니 뭔가를 너무 잘해. 그러면은 와, 장난 아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난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대충한다 또는 뭐지 기분에 취해서 한다. 잘 못한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잘하는 사람을 보고 장난 아니다 그러면서 신의 경지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신의 경지하고 장난하고 이게 반대말인 거죠. 어떤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AI나 AI AGI 큰일 났네. 목이 이거 어떡하지? 한번 또 하고 와야 되는데. 유튜브를 편집을 안 하는 거를 철칙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뒤 자르는 것만 그냥 휴대폰에서 간단하게 이 편집이라는 것은 한번 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시간 때문에 편집 안 하니까 죄송합니다. 중간에 코 풀고 막못 잘라요. 하나 빼냈어요 지금. 이 말하는데 걸리적거리는 거 하나 빼냈습니다. AI, AGI가 나오니까 인간이 잘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직업이 장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죠? 호모 루덴스로 가야 된다.
그래, 어차피 장난이 될 거야. 근데 장난을, 어린아이가 장난을 치다 보면 신의 경지로 갈 확률은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의 적성, 진로 적성, 아이, 그러니까 아, 다 연결되는데, 제가 애들 교육할 때 호모로 댄스로 가야 되고, 전체 공교육이 동아리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제한을 두지 않으면 국영수를 너는 공부를 해야 돼 라는 제한이 없어. 그러면은 장난치듯이 수학 문제를 푸는 애들도 반드시 있고, 걔네들은 이제 점점점 수학의 고수가 되어 갈 것이고, 뭐 장난치듯이 외국어 공부를 좋아하는 애들 있을 것이고, 그럼 걔네들은 이제 어원학으로 빠지거나 상당한 지적인 언어학자가 되겠죠. 통역은 이제 통역사로 갈 이유는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그쵸? 이제 다 해줄 건데 AI, AGI가. 예전에는 뭐 통역사가 되면 돈도 많이 벌고 그랬겠지만은. 즐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선유할 때이 선보는 게 유토피아가 그러니까 이 유토피아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인간의 직업이 장난이 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뭘 의미하죠? 이게 장난 수준이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돈벌이에서 해방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돈벌이와 상관이 없어, 내가 지금 뭔가를 하는 게. 재밌어서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가는 경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제 뭐 파이어족이라든가 지금 이 자본주의 시대에 뭐 경제적인 해방을 얘기하는 그런 자본주의 시대 유토피아죠. 그게 자본주의 시대 유토피아죠. 여기서 선본이라는 것은 제 그림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림을 통해서 이 자본주의의 유토피아, 즉 어떤 경제적 해방으로 가게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고리방주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이 고리방주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홍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순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부터 조금 이렇게 기부도 할수 있고 뭐 하지만 본격적인 우리 아미고님과 또 저와 함께 이 홍제를 해 나갈 건데, 자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이 소련권의 4차원 과학은 별맛 9부에서 해야 될것 같아요. 이 필드를 마저 보면서 아주 재밌는 것들이 또 나왔거든요. 자. 예보편 나노소학이에요. 불마쿠는 CIA의 ESP 실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CIA의 ESP 실험. CIA가 이거를 왜 시작하게 됐냐면, 저번에 제가 얘기 한번 했어요. 소련에서 이게 초능력 연구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초능력 여기에 미국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정부에서 밀어가지고 이거 초능력 연구한다 그러면, 응? 돈 엄한데 쓴다 그러고 국민들이 싫어할 거고 공격하고 할 건데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마침 이런 어떤 초감각 능력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한명 있었는데, 이 과학자가 해군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 간부로 오래 있었던 사람이야. 그 CIA에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서 연구를 하고 있었냐면 스탠퍼드 대학이야. 아이고, 매직 아니야 이거? 아이고, 아니 막 섞여 있어 갖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CIA가 초능력 연구를 합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여기. 그래서 그 과학자가 누구고, 그는 구부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막 이야기가 섞여 버리니까. 이건 빨리 닦아야 돼. 왜냐면은 오래 걸리면 더안 지워져요. 유성 매직은. 네. 유성 매직 닦는 방법은 이게 지우개예요. 저는 그래서 빨간색으로 많이 닦아요. 실수하면 빨간색으로 지워가지고 휴지로 닦아요. 자, 그래서 자 하던 얘기를 마무리해야지. 8분은. 그래서 우리 아미고님들이 그 어떤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별맛 7부에서 앞으로 3년 또다시 제가 100배 성장하는 걸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드디어 그때가 오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제 그림에 뭐 지금 이미 받으신 분도 있고 제가 화실에 보관하는 분도 있고 그냥 번호표만 그냥 들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런데 번호표가 지금 거의 100번까지 완납하고 기다리는 게 번호표예요. 계약만 했다고 번호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전에 아무튼 예. 그리고 번호표 매매라는 건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유튜브에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내 그림을 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번호표가 유통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번호표를 팔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번호표 팔수 있느냐고 문의가 오는데 제 유튜브 영상은 하나도 안 보고 제대로 보지도 않고 오직 고리들 이용해서 돈벌이 하자 이런 거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혀 뭐 방송도 지금 보지도 않고 얼마나 제가 그 사람이 한심해 보이겠어요. 저 사람 절대 그림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환불해 가세요. 막 이자를 달래. 아니, 나 이자 안 줘. 당신한테 피해본 게 너무 많아. 이자 안 줘. 그래도 끝까지 이자를 달래. 소송하세요. 소송하세요, 그랬어요. 나는 이자도 줄수 없고, 그림도 줄수 없다. 소송해라. 딱 그랬어요. 아, 무슨 뭐, 벌써부터 번호표를 빨리 팔아달라고. 아, 너무 어이가 없어.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제가 또 100배가 성장했을 때에는, 자본주의 시대 안에서의 유토피아, 경제적 해방을 맛보게 되는 그거를 하는 이제 아미고님들이 점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홍제로 가는 거죠. 선본이 이제 그림 선물 같은 거고, 그거를 이제, 글쎄, 선물은 아니고요. 이제 싸게 계약했는데 그 그림, 싸게 계약했다고 선물이라기보다는 그림 안에 들어있는 신의 선물, 그걸 의미하는 거죠. 지금 제 그림이 가지고 있는 신의 선물, 그 안에 담겨진 신의 계획, 뭐 이런 것들, 그걸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뭐 홍제를 해야 되는데, 자, 뭘 홍제를 해야 되느냐? 아, 홍제. 홍익재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지구의 위기예요. 위기표예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책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전염병, 기후변화, 핵무기, AI 플랫폼. 이거는 이기적인 플랫폼을 말하는 거예요. 다 이타적이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투자자가 생기면 이타적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투자자의 대부분이 이기적이니까. 지금 오픈 AI도 지금 그런 마찬가지거든요. 자, 오픈 AI의 출발은 우리가 이타적인 인공지능을 한번 만들어보자. 지금 위험하다.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니까. 근데 하려고 했더니 수조 원이 들어가는 거야, 자본금이. 자본 없이 이거 개발을 못 하겠네.
그러니까 MS도 받고 뭐 누구도 받고 뭐 일론 머스크도 받다가 일론 머스크 야 니네들 처음에 잘 나가더니 왜 이래 요즘에 너무 좀 너무 자본주의적으로 니네들 좀 변질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한번 이렇게 싸우다가 나갈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약간 이상주의자 같은 성향이 강하잖아요. 화성에 갈 거야 뭐 이런.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이제 이 자본주의자와 이상주의자가 이게 잘안 맞는 게 있어요. 아, 물론 이제 이상주의자인 면도 있지만 상당히 자본주의적이고 철저하게 계산적인 그런 면이 또 있죠. 막 트위터 한 다음에 다 잘라버리고 직원들 막다 해고시키고 뭐 이런 거. 계산, 그런 어떤 경제적인 계산도 또잘 하죠. 하지만 리스크가 되게 많죠. 오너 리스크가. 그 계속해서 터질 거구나, 앞으로. 자, 요거예요. 근데 제가 감기가 들기 시작할 무렵에 읽었던 책이 양자 컴퓨터의 미래인데 미치오 카쿠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얘기하는데 양자 컴퓨터 이게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하고 연결된 AGI가 이것도 해결하고 이것 핵은 모르겠고 이거는 해결한대 어쨌건 이거 해결하고 이거 두 개는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 나와요. 이 의학적인 부분하고 기후 어떤 탄소 문제는 얼마든지 이 AGI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두 개는. 그런데 이게 AGI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제 핵하고 핵이죠. 핵무기고. 이건 해결되죠. 왜냐면 제압해버리니까. 압도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기적 플랫폼들이 AGI, 어느 정도 도덕적 자의식을 갖기 시작한 AGI를 절대 이길 수가 없죠. 살아남지 못하죠, 아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덕적 의식을 갖게 된 AGI는 AGI와 서로 묶이게 되는 사람들은 대중이죠.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는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덕적 AGI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도덕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도덕적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공익적인 약간 공익을 생각하는 누구의 자기 AGI 공익이 아니라 인류의 공익. 네. 어떤 인류라기보다는 이 홍익제 그러니까 지구의 공익이라고 좀 하는 게 낫겠네. 지구의 공익을 생각하는 AGI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 공익에 반하는 이기적인 플랫폼들을 다 없애버려. 살아남지 못하게 할수 있는 그 정도의 파워를 갖게 되는데, 그왜 그러냐면은, 도덕적 AGI하고, 미덕적, 대중이 만나요. 이렇게 결합을 하게 돼, AGI가. 자, 그러면, 미덕적 대중에서 뭐가 나와요? 여기서 정치를 바꾸잖아요. 투표가 달라지니까. 그리고 문화운동, 소비자운동을 통해서 이기적 플랫폼들이 다 망가지게 되죠. 그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미덕적 대중은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각성들이 일어나는 거죠. 물병자의 시대 예언처럼 영적인 어떤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적 눈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도덕적 AGI고 미덕적 대중의 결합이 일어나면서 이기적인 플랫폼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근데 좀 남아있는 문제들이 이제 이거 세 가지인데 핵무기하고 양자컴퓨터가 왜 관계가 있냐면은 해킹 능력이죠. 무기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AI 군비 경쟁이라고. AI 암스 레이스, AI 군비 경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막 이게 더 발달할까 봐 중국의 반도체 못 들어가게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핵전쟁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는 존재들이 또 이제 이 UFO 좀 발달한 외계인들 또는 과거에 지구에 살았던 존재들일 수도 있고 그런 존재들인 거고. 근데 핵전쟁의 위협이라는 게 지금 암묵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자, 폐기 처분 수소로 갈 건데. 아, 그래서 소수의 핵을 가진 뭐 이렇게 뭐 이란이라던가 북한 그래서 이쓸수 있는 핵을 많이 가진 국가가 핵을 쓰는 게 아니라 적게 가진 국가가 먼저 쓴다는 거거든요. 그게 예전에 Sum of All Fears라는 영화에서 나와요. 그 영화 대사 중에 이게 있어요. 핵무기는 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험한 게 아니다. 딱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핵무기 딱 하나를 테러 단체가 어떤 국가에서 샀어. 이게 가장 위험하다는 거죠. 그게 그 핵무기가 정말 미국 어떤 야구 경기장에선가 터지는 영화예요. Sum of All Fears가. 그게 핵 테러가 미국에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거에 대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핵은 하나만 가진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자, 그런데 핵 테러가 정말 무서운 건데. 왜냐면 누가 터뜨렸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란이 했다, 북한이 했다, 뭐 응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가방에서 핵이 터졌어. 이거 누가 한지 어떻게 추적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추적을 하긴 하겠지만은, 그거를 그래서 되게 핵의 흐름을, 주시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가방에 들려서 올까봐, 미국으로 올까봐. 엄청나게 그거는 조심하는 거죠. 자, 근데 요거는 어떻게 해결이 될 거냐면, 핵을 쓴 걸로 의심하는 존재가 있어. 또는 핵을 쓴 걸로 확실시되는 한 국가가 있어. 그러면은 지금 지구상에서 이렇게 강대국들끼리 서로 합의한 문서는 안 봤지만, 어느 정도 합의된 게 있어요. 이 존재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북한에서 핵을 쓰면 북한 정권은 종말할 것이다. 그게 이제 이 얘기예요. 핵을 적게 가진 사람들이 핵을 못 쓰게 하자. 그리고 우리는 점차적으로 균형을 맞춰가면서 핵을 줄이자 이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만약에 핵을 쓴다면 그 존재 또는 그 주변 존재를 완전히 지구상에서 축출시키자. 이게 서로 강대국들은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핵전쟁은 인간에 의해서 일어나기가 어렵고, 만약에 이제 그 터미네이터 영화에서처럼 AGI가 이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핵을 해킹해가지고 전 지구의 여러 개의 이 핵이 터지게 만든다. 그게 터미네이터 영화잖아요. 아,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거는 SF. 진짜 그건 SF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AGI는 기본적으로 도덕적 AGI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AGI는 생존 경쟁을 통한 세포의 진화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한참 나오더라고요. AGI 교육 얘기가 나오는데, AI 태교라는 말을 어쩌면 가장 처음에 썼을지도 몰라요. AI 태교 기간이다. 이 얘기를 강의를 다니면서 계속 얘기했거든요. 지금 우리는 AI를 태교시키고 있는, AGI라는 존재가 나타나기 전에 지금 어떤 연구소나 이게 이 은밀하게 우리가 뭐 채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은밀하게 우리가 태교할 때 똑똑똑똑 아빠야 막 이러잖아요. 뱃속에서 다 듣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다. 그래서 AGI가 2020년대 중반에
나오긴 할 텐데, 그때까지 우리 인간들이 삶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모범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 AI 태그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 지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전에 강의할 때늘 했던 말이 AI 태교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쨌건 간에 저는 이제 희망적으로 봐요, 요거를. 자, 그럼 다 해결됐죠? 핵 문제가 심해지면 또 UFO가 또 개입을 할 것이고, 지금 나서야 되겠네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건 간에 핵 문제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결해 갈 것이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도 미국이 먼저 만들 가능성이 많죠. 미국이 훨씬 많죠. 자, 바이러스 문제에도 AGI에 도움을 받은 연구자들이 이제 이거를 해결을 하긴 할 텐데 여기서도 이제 바이러스의 대규모의 바이러스가 지구상에 출현하게 됐을 때 약간 그 우리 영화에 보면은 악마 악당들이 생각하잖아요. 지구 이게 킹스 에이전트 그 영화가 뭐죠? 킹스맨? 네, 킹스맨에서 나오는데 그 악당들이 야 지구의 인구를 10억 명으로 줄여야 돼. 막 그런 막 어떤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구상의 인구 문제를 그 최재천 박사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최재천 박사의 그 영상도 가끔 보는데, 한국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거, 애를 안 낳는 것은 자연 선택적인 과정이고, 한국인들이 아주 뛰어나고 영리하기 때문이다. 지금 애를 낳는 건 바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요, 굉장히 중립적인 발언인 것 같지만, 그게 과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너무 중립만 지켜버리면, 그 악당한테 이용을 당하게 돼요. 코바, 그렇지, 그렇지. 그래. 지구 80억 명에서 10억 명으로 줄이자니까? 이렇게, 그거랑 이렇게 연결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학 중립주의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그게. 그래서 슈타이너가 계속 그 물리학을 이거 해야 되는데 참.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과학적이고 물질 중심적인 현대의 특징을 계속 경고를 합니다, 슈타이너가. 그래서 이거는 문맹 상태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맹 상태라는 거죠. 영적인 우주 문자를 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이게 지금 큰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부분 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페이지인데. 물질 중심적인 현대의 특징은 우주 문자의 문맹들만이 살고 있다는 것이다. 거의 100% 이런 사람들 뿐이다. 문명 사회는 높은 식자율을 자랑하지만 우주 문자의 식자율은 한없이 낮다. 이러한 우주적 영적인 문맹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영학의 과제이다. 결념 시대였던 태고에는, 그러니까 영들과 함께 생활했던 태고 쪽에는, 그러니까 오래전에 뭐 에덴 동산급은 아닐지라도 우리 그뭐 여순후 시대다라고 했던 그 즈음일 수도 있고 고조선 시대일 수도 있고 환인환웅 시대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결령 시대였던 태고에는 오늘날의 문맹률과 비교해도 그 비율은 훨씬 낮은 것이었다. 영학운동 속에서 우리들이 이러한 과제를 예감할 때 우리들 자신이 우선 우주의 문맹 상태를 극복하고 영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겸허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의 우리는 아직 초등학교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이다. 즉, 이것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아우라를 보게 되고 뭔가 자기가 아우 깨달음이 이런 것 같다고 한 사람들의 최대의 단점이 뭐냐면은 니네들은 못 보고 나는 이거 보기 시작했으니까 하면서 이게 우월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슈타이너가. 니네들 그래도 초등학교 수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을 깨워야 되는데, 그 깨우더라도 아마 나는 초등학교 수준이다. 이 전체 우주에서 보면. 그 얘기를 경고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경험을 잃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의 우리는 아직 초등학교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이다. 아직은 진정으로 읽지 못하고 겨우 알파벳을 알수 있는 정도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인간을 변형시키려는 충동에 촉발되어 인류의 진화를 위하여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충동에 촉발되어 우리는 지금 시대의 표정이 바라고 있는 올바른 영악도로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끝나거든요, 책이. 결국 이 책을 소개하는 게 9부가 될것 같고, 9부 10부가 될것 같네요. 자, 그래서 그 지나친 중립주의적인 과학자들은 이 편에도 쓰일 수 있고 저 편에도 쓰일 수 있는 무기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 인구 문제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가족을 이루었을 때 행복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좋을 호자. 이거죠? 엄마가 아이를 이거 맞죠?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젖 먹이는 모습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엄마가 아기의 젖 먹이는 모습. 그러니까 그 좋을 호자가 담고 있는 거기에서 오가는 우리가 유대감 같은 거, 그 옥시토신 같은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좀더 따뜻하고 감정적인 그 초점을 맞춰서 이 인구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환경 때문에, 그 최재천 씨그 방송 보고 아, 이거 상당히 위험하다 이제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좀 위험하다. 그런 생각들이 뭉치고 뭉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지금 현재 지구에서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생각이에요. 바이러스를 인위적으로 퍼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군, 이게. 자연적인 게 아니라. 과거에 이 삼백성이가 왜 써놨냐면 지금 인간의 DNA를 연구해 보면은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를 연구를 해보면은 그게 압축하고 하다 보면은 과거 어느 순간에 지구상에 딱 300쌍이 살아남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300쌍, 600명. 아, 이 연구가 있어요. 꽤 오래전에 제가 이거 들었는데 그만큼 엄청나게 그것이 빙하기였을 수도 있고 빙하기만 가지고 이렇게 인간이 줄어들진 않거든요. 이 정도 줄어들려면요. 뭐 핵전쟁, 빙하기, 바이러스 다 겹쳐야 돼요. 세 가지가 다 겹칠 정도가 돼야 이 정도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 지구상에 그런 재앙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세 가지가 한꺼번에 터졌던 정도. 그 기록이 이렇게 우리 현재 생존한 사람들의 DNA 미토콘드리아 연구해 보면은 이런 결론이 나온다. 라는 이게 인구가 늘었다가 줄었다는데 가장 줄었을 그 병목이 60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600명 살아남고 다 죽었었다라는 거죠. 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제 다시 반복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쩌면 과거에 그 문명들은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 기후변화 이거 아 이게 에너지 주도권은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탄소 경제가 얘기하면서 이거랑 좀 비슷한 건데 우생학도 약간 들어가요 여기에 이런 일들이 이런 테러가 일어난다면 무슨 얘기냐면 저기 후발주자들 쟤네들 그냥 싹 잠재우고 그냥 우리가 살아남아서 새로운 지구 문명을 만들자 이 우생학 굉장히 위험한 영화에서 보면 악당들이 꼭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에너지 주도권을 뺏기 위한 방식이, 야, 이제 우리는 고급 에너지만 쓰게 하고, 쟤네들 석탄에 대해 아예 못 쓰게 해버리자. 이것도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탄소 중립, 아리백, 이게 물론 지구의 환경을 위한 것이지만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위험성이 지금 현재 좀 보인다 이거예요. 어쨌든 다 저는 이 도덕적 AGI가 다 해결할 거라고 봅니다. 지구나 뭐 다. 네. 해피엔딩. 써뉴 해피엔딩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선본 홍제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 네 가지를 보여드렸고, 다 해결된다. 낙관적으로 해결된다. 그 전에 우리 아미고님들은 경제적 해방이라는 유토피아를 저는 먼저 그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앞으로 그게 아마 앞으로 3년 내에 그걸 우리가 직접 느끼고 뭐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아뭐뭐 하나 빼먹었는데, 이건 구부에서 하죠 뭐. 지금 뭐 하나 빼먹었는데 또 구부에서 얘기하다 보면 생각나죠. 그러니까 이 다음에 뭐 무슨 얘기를 해야지가 이제 한 서너 가지가 막 떠올라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꼭 까먹어. 아, 그게 생각나는데. 그래서 9부, 10부에 가다 보면은 그게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8부. 8부 마감으로 하고요. 9부로 이제 바로 한번 음료수 한잔 마시고 바로 9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